김영사 홀리 고사거리라고 알아? 아, 요즘 인기 있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이지요. 어? 뭐야? 왜 김영사? 그것도 알아? 아, 그 정도야 기본이죠, 반장님. 아, 그럼 그 성분이 우리 인체에 어디 좋은 줄을 아나, 김영사? 반장님,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켜 혈증 방지에 좋고요. 아, 그리고 심장병, 중풍 예방에 좋은데 아스피린 대용품으로 많이 쓰인답니다. 어? 김영사! 김영사 이거 김박사라 불러주고 싶구만. 대단해, 대단해. 감사합니다, 강반장님. 그럼 말이야,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명하지? 반장님, 쿠바산이 아주 유명합니다. 어? 쿠바산? 쿠바면은 미국 저 밑에 있는 나라 아니냐? 네, 맞죠. 현재 이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인정한 제품이 유일하게 쿠바산 폴리코사놀 제품이랍니다, 강반장님. 우와, 그래? 이건 말이야, 우리 김영사 모르는 것이구만. 그런데 말이야, 어제 말이야, 네이델 폴리코사놀 더블 액션 건강식품이란 제품을 한번 먹어보라고 보내줬어. 우와,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그것도 공짜로. 어? 반장님, 제 거는요? 김영사, 내가 먹어보고 이야기만 해줄게. 그럼 안 되겠니? 안 돼요, 씨. 반장님, 저도 소개시켜줘요. 깡반장님, 아니면 저 삐질 거예요. 야, 우리 김영사 귀엽네. 그래, 알아서 믿어주라. 그렇게 내 소개시켜줄게. 이거 참, 애들 앞에서 말이야, 찬물도 못 마신다 카더니만. 아, 뭐라고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소개시켜주자잖아. 김영사, 너 혹시 언박싱 해본 경험 있니? 아니요, 저도 말입니다. 언박싱 경험할 기회를 갖고 싶어요. 강반장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아, 그래, 이야기해줄게. 여길 봐. 야, 이렇게 택배가 멋지게 왔지. 뭐라서 나온노, 김영사? 아, 폴리코사놀 사탕수수 왁스 알코올이라 적혀있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그래야, 김영사, 부럽지? 네, 강반장님, 부러워요. 자, 칼로 이렇게 박스의 중간 부분을 자르는 거지. 언박싱. 야,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 그치, 김영사? 네, 반장님, 저도 쓴하게 기분 좋네요. 쓴해? 와, 뽁뽁이에 딱 정성스럽게 싸놓았다, 그치? 반장님, 저 뽁뽁이라도 져주시면 안 될까요? 임마, 안 돼. 내가 가지고 놀 건데 심심할 때 뽁뽁 트자고 놀면 얼마나 재밌는데. 욕심쟁이 강반장님, 그럼 절반만. 알았어, 알았어. 그 정도야 뭐 인심 써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식약품 안정처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 인증이라고 딱 되어 있구만. 근데 이거 어떻게 먹냐, 김영사? 아, 거기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이 적혀 있네요. 1일 1회, 1회 2정,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응? 그럼 하루에 한 번을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두 알을 먹으란 말이지, 충분한 물과 함께.
맞아요, 반장님. 와, 우리 반장님 억수로 똑똑하네. 얘. 자, 그래, 고마워 김영사. 근데 너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약간 비꼬는 것 같아. 아닙니다, 반장님. 저는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아, 근데 우리 성인들 정상 혈압 수치가 어떻게 되나, 김영사? 네, 정상 혈압 수치는 수축 혈압은 120, 이완 혈압은 80이 정상입니다. 아, 그럼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구만. 네이딜 보사 폴리토사놀이. 아, 그렇죠, 반장님. 네이딜 폴리토사놀. 그럼 이거 먹고 우리 혈압을 유지를 잘해야 되겠다, 정상 혈압으로. 그지? 맞죠, 반장님. 그럼 고혈압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김행사, 너 혹시 정보가 있나? 아, 그럼요. 고혈압 때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혈압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장님. 응? 야, 이거 혈압 관리 잘해야 되겠구만. 혈압까지 잘못하면 고혈압도 저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는구만. 아, 그럼 저혈압 때는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김영사? 네, 저혈압 때에도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잘 보셨죠, 반장님? 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구만. 야, 무섭다, 그지? 야, 혈압 그거 참 우리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네. 근데 말이야, 수축 혈압이 뭐지, 김영사? 아, 수축 혈압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심장에서 피를 혈관으로 내어보낼 때 혈관에서 받는 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와, 그럼 저 우리 지금 그림처럼 저렇게 돼 있는 거야? 맞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완 압력이라는 것은 어찌 되지? 아, 그것은 말입니다, 심장으로 피가 되돌아올 때 받는 압이죠. 아, 그래야. 아, 그것도 지금 지금 그림으로 저렇게 올려놓은 거야? 아, 맞습니다, 반장님. 오, 역시 나의 김영사야. 멋져버려. 야, 진짜 김영사, 우리 진짜 정말 그 존경해, 존경해. 감사합니다, 강반장님. 야, 콜레스테롤에 보면 말이야, HDL, LDL이 있는데 그건 뭐지? 아, 이런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보면 됩니다. 오, 그래. 그럼 여기 우리 저 레이텔리오 폴리코사놀이 말이야,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써놨는데, 아, 정말 이거 좋은 제품이구만. 야, 그럼 말이야,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아, 이것을 다음번에는 복용하고 난 후에 몸의 변화를 구독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하지. 김행사, 다음에 병원에 가서 말이야, 우리 혈압도 한번 재어보고 이걸 또 먹고 나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도 후기도 다음 편을 한번 제작해볼까? 김행사, 어떻게 생각해? 어, 강반장님, 저는 적극 전승합니다. 대신에 다음에는 저에게도 네이델 폴리코사놀 꼭 주셔야 됩니다, 강반장님. 그래, 알았어. 아, 내가 김영사 레이델 폴리코사놀 줘야지. 누구 주겠니? 우리 그래 같이 먹어보고, 에, 정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느껴봐. 그래, 김영사, 파이팅 한번 가. 자,
준비됐지? 알겠습니다, 반장님. 자, 화이팅! 아, 화이팅! 김영자, 그게 좀 잘 맞춰야지. 이참 이거 지금 구독자들이 욕하겠어. 그래, 수고했어. 다음편에 또 한번 봐, 김영사. 나의 사랑하는 김영사, 내 반장님.